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이게 자이로가 켜진 상태입니다. 처녀비행이기는 한데 3D 되는 거니까 3D 하세요. 3D 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고개 비행을 하는 3D 비행기 장르인데요. 가성비로 유명한 윌토에서 나온 A430 모델명으로 초급 중급자용 비행기입니다. 언박싱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비행기 본체가 있고요. 조종기, 매뉴얼, 충전기, 배터리 저는 두 개짜리를 구매를 해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랜딩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분의 프로펠러하고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그냥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바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예요. 이쪽 하울 쪽 커버를 빼서 비행기에다가 연결만 하면 바로 됩니다. 제품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왼쪽 측면,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 위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모델명은 XK-A430. 출시된 지는 좀 되었어요. 워낙 잘 날고 성능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30S로 신형이 나왔는데 신형과 구형의 차이는 요 디스플레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요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430이고 신형 S는 이 디스플레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단가를 조금 더 내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가격은 원배터리 기준으로 84불, 환율을 1310원으로 계산을 하면 배송비 포함 11만원 정도가 되는데 비행성이 좋고 휴대성이 좋아서 3D 비행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입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는 바디 길이는 40cm 정도가 되고요. 윙스팬 날개 길이는 43cm, 무게는 80g으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모터는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고 1406 2500kV입니다. 내구성이 좋고요. 2.4GHz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조종 거리는 대략 한 150에서 200m 정도가 됩니다. 배터리는 7.4V 300mAh이고 이 배터리 하나 가지고 대략 한 5분에서 8분 정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완충하는 보통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바디 재질은 충격에 강한 EPP폼이고요. 떨어져도 무게가 가벼워서 잘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파손 시에는 순간 접착제와 경화제로 금방 수리가 되는데 아니면 대처용 테이프로 붙이셔도 돼요. 조종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프로토콜이 후타바를 지원해서 별도의 수신기를 달지 않아도 본인이 만약에 멀티 프로토콜 조종기나 후타바 조종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바로 바인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TX16S로 바인딩해서 날려봤습니다. 5채널 비행기로 3D 변환 버튼인데요. 고개 비행을 하고 싶으면 3D로 변환하고 360도 턴을 하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날개 길이가 짧아서 실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이로를 항상 켜고 비행하시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80cm 안쪽의 비행기들은 바람에 주의해서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기체 성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서서 리뷰했던 비행기들보다도 더 재미있고 다이내믹한 비행이 가능했는데 특히 비행기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고 가방에 대충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큰 부담 없이 가지고 놀기 좋았는데 실제 비행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윌토이의 XK-A430이라는 건데 윙스팬이 430mm라서 430인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거는 3D하고 6G 모두가 전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후타바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레디 투 플라이 제품이기는 한데 네. 제 조종기에다 맞춰서 해봤습니다.
타각은 일부러 3D인데 조금 잡아놨어요. 혹시 몰라서. 핸드런칭 말고 그냥 땅에서 그라운드 테이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이거 되게 빠르다. 우와! 타각을 너무 안 줬나봐. 어디가? 아, 타각을 더 줘야 되네. 그러면 내리고. 웨이트를 너무. 내리고 타각 더 줘요, 그러면. 우와, 되게 빠르다, 근데. 아우, 돌기가 힘드네. 그죠? 웨이트를 좀 수정해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바로 올라간다, 바로. 오, 2레이지 3D지.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다. 이것만 하나 연습용으로 좋겠는데, 이거? 작고? 이 조종기 안 챙겨도 되잖아요, 이제. 그거. 바로 도네. 바로 돌 수가 있네 아주. 이렇게 러더로 도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엘루론. 우와, 이렇게 팍 돌아? 오, 잘 날라요. 보시게 되면 조종기 안 건드려도 엄청 잘 나네. 자유로이 떠가지고.